She eats a lot. She's fat. Nonetheless, you can see. Y aquí. ¿Le duele ahí? Sí. Ajá. Al caminar. Al caminar. Sí. No te he dicho.당뇨나 심장 질환처럼 암도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이다. 롱고 박사와 나의 결론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해답도 노화를 늦추는 데 있다는 것이다. Cancer was the most obvious of the age-related diseases. This was correct, and this is evidence that most likely the aging process slows down in a way that it can protect against multiple diseases of aging, including cancer. 암과 노화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밝히기 위해 이번에는 포르투갈로 갔다. 지난 2월 포르투갈의 리스본 국립고고학 박물관에서는 특별한 미라 프로젝트가 있었다. 책임자는 프레츠 박사였다. 클레오파트라와 동시대에 살았던 무려 2200년 된 미라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대규모 연구였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이유로 죽음에 이르렀을까? 방사선 영상의학 장비를 비롯한 최첨단 의료 장비가 총동원됐다. 그렇게 미라의 사인을 찾아가던 중 프레츠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미라의 나이가 당시로선 굉장한 고령에 속하는 60세라는 점이다. 사망 당시 그는 척추가 휘거나 주저앉는 노화의 보편적인 증상들을 갖고 있었다. The expected lifespan at this time it was about 35 years of age. So he was lucky to live till the 52 or 60 years of age. He was a lucky ancient Egyptian. 그의 척추뼈에서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발견됐는데 악성 종양, 즉 암이었다. 전립선에서 시작된 암은 무섭게 퍼져 척추 전체로 전이된 상태였다. 고대인들도 암에 걸렸던 것이다. Dense white spots. Those are metastatic spots. We propose that diagnosis. The idea that cancer is a contemporary disease is not really true. We know that cancer started with the early vertebrates, and it was always present only in the beginning. It was extremely rare. 인간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 우리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그들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우리는 왜 암에 걸리는가? 나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자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점점 난 암의 원인을 외부 환경보다 우리 몸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면서 숙명처럼 찾아오는 암, 성장하지 않는 나론 환자들과 달리 우리의 유전자는 아직 암을 이길 수 없다. 과연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4월 캘리포니아 털락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미국 암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암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응원하고 또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금도 함께 마련하는 자리다. 조빅 씨는 미국 암협회에서 암을 잘 극복한 희망의 증거로 선정된 암 환자다.